오늘은 뭐 리뷰하지? 아, 맞다. 이거 까먹고 있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타입 W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잘 지내고 계셨죠? 제가 보니까 까먹고 있었던 게 있었더라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페퍼파츠가 입는 레스큐 슈트인데요. 토니 스타크가 생일 선물로 줬는데 전혀 이쁘지 않다가 파이널 배틀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그런 슈트입니다. 잘 나왔는지 어쩌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페퍼파츠의 레스큐 슈트 리뷰 출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자, 일단 박스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면이 좀 넓죠? 이 안에 이펙트 파츠랑 또 여러 가지 파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넓게 나왔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거의 다 들여다보이고요. 심플한 이렇게 엔드게임 마크와 함께 어벤져스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페퍼 파츠가 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에는 Marvel's Rescue라고 써 있습니다. SH Figure Arts 제품이고요. 이렇게 정품 홀로그램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뭐다? 짭이다. 옆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아주 간단한 설명과 함께 포징샷, 설정샷들 되어 있고요. 주의사항 조금 적혀 있습니다. 반다이 전화번호, 서비스센터 번호가 여기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빨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와, 반다이답지 않은 패키지죠. 반다이가 사실 패키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풍성하게 넣어줬네요. 뭐 소체 보이고요.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다 서스상이 들어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뭐냐? 안 보이던 게 보이죠? 이게 이제 등 쪽에 있는 이 파츠를 부착하는 옵션 파츠입니다. 이 뒤에 플랩이 열려있는 등 파츠가 있고요. 나노 웨폰 파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웨폰 파츠에 사용하는 이펙트 파츠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3개 들어있습니다. 와, 기대가 되죠? 기대를 끝까지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본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레스큐 슈트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프로포션은 괜찮게 나왔어요. 도색도 괜찮고 조형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핫토이랑 제가 비교했는데 핫토이가 프로포션이 좀 안 좋거든요. 매우 안 좋습니다. 의외로 지금 반다이에서 훨씬 더 좋게 프로포션을 내어줬습니다. 물론 마블 레전드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과하게 긴 목 때문에 약간 좀 각도빨이 좀 안 받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얘는 뭐 일단 프로포션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관절과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잘 감춰지고요. 도색도 문제없고 그렇습니다. 얼굴 조형도 잘 나왔고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epper Potts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조형은 굉장히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에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이목구비가 선명하게 나왔는데 살짝 흐리멍텅합니다. 이 피규어의 모델이죠. 기네스펠트로가 엄청나게 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꽤 눈도 크고 되게 예쁘거든요. 옛날에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인데 일단 조형 자체는 굉장히 닮게 잘 해줬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불만은 이제 흐리멍텅한 이목구비, 요게 조금 거지게 하네요. 얼굴을 좀 무광으로 해주면 나을래나. 눈썹이 아버지한테 뭐 나가다 걸려가지고 눈썹이 밀렸나봐요. 눈썹이 잘 안 보이고 눈도 조금 졸린 눈이고 리페인트를 좀 해주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상태로는 아, 많이 아쉽네요. 네, 머리카락도 이렇게 내려와 있게 조용해준 것도 좋은데 이 덕분에 아우, 움직이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야, 눈썹이 안 보여서 껄끄러운데 움직이기도 껄끄럽네. 너 왜 그러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 가동률이거든요. 목이 굉장히 버릇없게 가동해요. 이게 뭐야 이 각도가. 까딱까딱하고 응? 어른이 만지는데 말이야 팍팍 움직여야지. 응? 아, 제가 너무 꼰대 같죠? 이 목 안쪽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인데 위쪽과 목 아래쪽이거든요. 위에는 머리랑 연결되는 조인트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 쇄골 쪽이 있는데 몸통이랑 연결되는 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중에서 이 밑에가 안 움직여요. 자, 목을 빼고 한번 여기 가동률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좌우로도 이거밖에 안 돼요. 야, 이거 너무 버르장머리 없잖아 이거. 아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뭐 조형은 나쁘지 않아, 도색도 나쁘지 않아.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래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 가동률 아주 안 좋아요. 자, 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팔 쪽 여기 어깨 장갑이 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살짝 덧대는 관절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폭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뭐 어디야 이게. 네,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고요. 360도 돌아가는 건 뭐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삼각근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절개해줘가지고 잘 움직여요. 여기도 역시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은색과 옅은 금색의 조합이에요. 보면은 입체감도 있고 굉장히 고급집니다. 팔 쪽에는 이중관절이라 꺾이는 건 매우 잘 꺾이죠. 여기 이쪽도 이렇게 트위스트 되면서 조용되고
도색된 거 아주 좋습니다. 팔쪽 보호대도 매우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 덕분에 손목 가동률은 이쪽밖에 안 돼요. 위쪽으로는 뭐 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손 조형도 괜찮습니다. 자, 몸통 쪽 볼게요. 시읍 기역 쪽도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예,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도색이 너무 깔끔해. 아크리액터 이런 도색들 삐져나오지 않게 세밀하게 해줬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하늘색으로 딱딱딱딱 찍어줬거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역시 이쪽 아크리액터 그냥 하늘색으로 칠해주고 땡. 복부 쪽도 굉장히 깔끔하게 조형되어 있고 몰드도 살아있고 이 라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팬티가 이제 달랑달랑달랑 하는데 이 팬티 안쪽에 이렇게 관절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이제 저렴한 모델들은 다 이렇게 보이더라고. 얘는 저렴하지 않은데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고관절이 잘 움직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뒤로는 안 움직인다는 거, 대신 엉덩이 조형을 살렸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다리도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아크리액터 잘 살려줬고 부분 도색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 이중 관절이긴 하지만 요 정도 관절이 보이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가 됩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발목이 여기 안에 보이세요? 여기 회색 요거 여기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헐거워지면은 접지력이라던가 자립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접지력은 제가 세워보니까 접지력 매우 안 좋아요. 이건 뭐 블랙 위도우급이에요. 조형이랑 도색은 좋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게 안타깝고요. 요렇게 요 관절도 잘 움직여요. 하지만 접지력이 매우 안 좋다는 것. 안타깝다. 아 진짜. 뒤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죠. 도색도 그렇고 잘 되어 있습니다. 광팔도 꽤나 괜찮아요. 힙 조형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척추의 느낌들 요런 거 괜찮습니다. 여기 절개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 이쪽에 가동률을 얘기 안 했구나. 예, 좌우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앞뒤로가 별로 안 움직여. 아우 이게 빡빡해가지고 이거 너무 저렴한 플라스틱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땅치기 포즈가 힘들어요. 이게 많이 굽혀야 되는데 승가 이 조형 때문에 앞으로 많이 수구리가 안 돼요. 그게 좀 아쉽네요. 자, 레스큐라고 써 있고요. 마크 49죠. 네, 여기 또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이쪽이 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요 파츠는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예, 이렇게 소치 한번 살펴봤고요. 파츠 갈아 끼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 파츠 레스큐 슈트 헤드를 갈아 끼우고 등 파츠를 갈아 끼우고 날아가는 비행 포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밑에 사용된 거는 이제 마펙스용 스탠드인데 일단 뭐 손에 집히는 데를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해놓고 또 마음에 드네요. 아까 전에 그 섭섭했던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아 그래서 역시 이 만져보면서 가지고 놀고 그래야지 또 이게 또 내 거 같고 또 정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비행 파츠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뭐 피규어가 많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남는 파츠들을 사용해가지고 살짝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요 상태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비행 포즈 굉장히 괜찮고요. 등 파츠도 뭐 도색도 그냥 뒤에 은색을 한번 칠해주고 끝나버리긴 했지만 뭐 있는 게 어딥니까?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레스큐 슈트 손 모양을 바꿔 끼고 요렇게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옆 뒤쪽으로 약간 뛰면서 날아가는 포징인데요. 여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이 더 강조가 돼 있으니까 포징을 해놔도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야 이것도 의외로 굉장히 괜찮은데요. 하지만 약간 이게 군데군데 꺾었을 때의 관절 안쪽이 보이는 거 특히 저기 고관절이 떠버리거든요. 아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화려한 슈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티가 별로 안 납니다. 판다 이거 머리가 좋은 거야 아니면 마블이 완벽한 거야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하지만 목의 가동성은 정말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아쉽네요.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목이 저기가 한계예요. 저거 이상 꺾지를 못해 내가. 구조상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간지나게 포징이 나온다는 거. 이야 아이러니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네. 아무튼 멋지네요. 예, 인정 인정.
네, 요 나노웨폰 파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노웨폰 파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 이게 등 쪽에서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빔을 쏘는 그런 파츠인데요. 영화에서도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죠. 잠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가동이 이렇게 되고요. 관절이 있어서. 그리고 조형도 나쁘지 않고요. 뭐 몰드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약간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되고 이렇게 펴지는 것도 되고 쫙 펴지면 이제 최대... 이거 뒤집히네? 드라군인데 이거? 드라군 같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 파츠를 끼는 건데 이 가운데에서 굉장히 굵직하게 나오는 요거. 이야, 반다이에서 이걸 넣어주다니. 사실은 이제 이 안쪽에다 LED 같은 걸 박으면 대박인데 이걸 커스텀한 외국 그 컬렉터들이 있어요. 대박 멋집니다. 진짜 엄청나요. 저도 하고 싶지만 네, LED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결합하면 이게 각이 있어가지고 홈에 딱 들어맞아요. 너무 멋집니다. 들어주는 거가 필요한데 왜냐면 이게 앞쪽에서 쏘는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야, 이렇게 돼가지고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네, 요 파츠들 가지고 한번 포징 지어봤습니다. 야, 멋지네요. 기가 막힙니다. 부랴부랴 스탠드를 하나 더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포징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집니다. 여러분도 멋지게 봐주시겠지만 영상보다는 사실 실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요거 자체만으로도 좀 가질 만한 소장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포징 지어봤고요. 이제 양쪽으로 빔을 발사하는 거 한번 포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파츠와 이제 투명 파츠와 이 파란 몽둥이 이제 두 개를 사용할 건데요. 얘는 일단 놔두고요. 얘를 빼주면 됩니다. 옆으로 빼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 상태에서 뒤쪽에 여기 보시면 꽂아주는 데가 있어요. 꽂아주는 데다 이렇게 딱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새롭게 파츠가 딱 생기죠. 이건 게다가 요렇게 위쪽으로도 양쪽에 관절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기 요 파란 몽둥이를 짜잔 껴주면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이 몽둥이 두 개에다가도 참 LED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아유 그거 이제 LED는 있는데 언제 써먹나 몰라. 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박력 넘치는 빔을 빔이야 물이야. 아무튼 요걸 이제 등 쪽에다 결합시키는 건데요. 열려있는 등쪽 파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홈 보이죠. 홈 얘를 결합시켜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딱 결합시켜주면 여기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촥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에, 기가 막히죠. 요게 이제 얼마나 잘 버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 네, 레스큐 수트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또 아내가 가는데 남편이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요런 또 포징을 잡아봤는데 마크 85와의 콜라보레이션. 아, 이거 정말 간지작살입니다. 제가 파이널 배틀이 없어가지고 타카라토니 커스텀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아, 뭐 이렇게만 해도 엄청난 포스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아,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고 싶다. 너무 멋져서. 네, 지금까지 SH 피규어아츠에서 나왔었던 레스큐 슈트 페퍼 파츠가 입는 슈트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허술한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조형과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이거 소위 말하는 반다이 매직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 계속 만지고 놀면서 만족감이 더 커져서 그런 단점들이 커버가 되는 그런 마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여전히 아쉬움은 또 아쉬움대로 남아있습니다. 마블 레전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레스큐
EQ 수트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싶은 분들은 그래도 언마스크 헤드가 있는 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페퍼파츠가 입는 레스큐 수트,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팬아트 선물을 받았습니다. 팬아트 선물로 주신 파티사우루스 TV님 정말로 감사합니다.